오늘 이슈는 가습기 살균제 베트남 K푸드입니다. 숨 한 번 들이쉬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안전하다고 안심하라기에 믿고 사용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판매를 전면 중단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피해 신고자가 6,500명이 넘었고 1,400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피해자가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정부 대신 시민단체에서 사례를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뒤늦게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의 범인은 극히 일부였고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야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가해 기업은 이미 처벌받고 끝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올해 초 재수사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연구에서는 유해성이 없다고 했던 원료가 피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결과가 나왔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제품의 안전성 검증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품을 출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결과는 예정돼 있었던 거죠. 일이 커지니까 기업은 연구 보고서를 은폐했고요.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할 서기관은 기밀문서를 가해 기업에 유출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아픔이 사그러지려면 당사자인 우리 가족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고통은 누군가는 짊어지고 또 가야 되니까. 그 사이 대책이 없어 분통만 터뜨렸던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피해자 3명 중 2명은 만성적 울분 상태에다가 성인 피해자의 자살 시도는 보통 사람보다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분들한테 고통과 많은 피해를 줘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얼마나 더 많은 숨을 빼앗겨야 할까요? 제대로 된 처벌과 보상,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의 길은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음식 원픽!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맛있는 게 정말 많지만 쫄깃한 떡에 매콤달콤한 양념을 샥빙! 떡볶이를 빼놓으면 상당하죠. 우리가 정말 애정하는 이 떡볶이가 베트남에서도 인기가 있는 기특한 K푸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떡과 소스를 종류별로 골라서 무한 리필에 먹을 수 있는 즉석 떡볶이 뷔페가 베트남 곳곳에 문을 열고 있거든요. 또 다양한 양념장에 굽고 튀기고 몇십 가지 조리법이 있는 한국식 치킨도 현지에서 매장을 확대 중이라고 하네요. K-POP, 박항서 감독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은 많은 베트남 젊은이들이 독특한 한국 요리에 반한 영향인데요. 여기에 한국 음식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인식도 확산됐대요. 가정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만두를 먹고 마트에는 베트남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김치도 쉽게 볼 수 있어요. 한류 열풍 K-POP에 이어서 이제 K-푸드 차례인가 봐요. 어쩐지 으쓱으쓱하네요. 여러분, 일사일프가 드디어 20만을 넘었습니다. 100만까지 80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날까지 우리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